돼지네. 트로트 라디오. 여기. 오, 와. 여기로 왔어. 손태지 씨 보고 싶습니다. 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네 제가 오다니 배경도 이쁘네요. 많이 떨리는데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내 마음의 풍금 영화 아시죠? 네. 송태영 그 송태 그 전도연은 아니고 내 마음의 풍금 여러분 마음의 풍금이 되고 싶은 가수 풍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손트라 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쇼케이스에 또 이렇게 풍금이가 왔어요. 네. 1대1이죠 사실은 지금 저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당신에게 노래를 이야기하듯이 불러드리는 시간인데 주변에 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 쇼케이스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눠주시고 구독자도 많이 많이 늘려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아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느낌대로 2024라는 신곡을 냈어요. 사실 제가 몸치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춤신으로 거듭나는 노래다. 뭐 연습을 좀 오래 했지만 지금 여기서 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춤 사이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느낌대로요. 네, 느낌대로 아니고 느낌대로 2024. 한번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별다른 만남 따로 있나 그대의 마음 알고 있어 과거 따윈 필요 없어 미래 따윈 필요 없어 두려워 마 머리 쓰지 마 딱 지금 지금이야 별다른 만남 따로 있나 거기서 거길 뿐이야 별다른 사랑 따로 있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 풍금이와 같이 신나게 여러분 흔들어 볼까요? 생기브레인 강수기 DJ 봉디스 파이 컴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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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찔러 위로 찔러 앞으로 찔러 다 같이 고! 고! 쪼! 쪼! 느낌대로 가는 거야 사랑을 찾아서 오늘부터 시작이야 오랫동안 기다렸어 내가 먼저 어찌했어 누구도 눈독 들이지 마 우연 따윈 필요 없어 오늘부터 운명이야 튕기지 마 달아나지 마 딱 잡아 잡아줄게 별다른 만남 따로 있나 거기서 거길 뿐이야 별다른 사랑 따로 있나 우린 마음이 원한다면 우리 사랑 운명인 거야 느낌대로 가는 거야 사랑을 찾아서
네, 실제로 무대 위에서도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You DJ 뽕 디스바래 그러면서 네. 신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느낌대로 그냥 막 위로 막 찔러봤는데 갑자기 하고 나서 현타가 오네요. 예, 물 한 잔만 먹고 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네 같이 찌르셨으니까 물 한 잔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 이렇게 춤을 추고 나면 손이 덜덜 떨려요. 당 떨어지거든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예, 예. 저의 춤 사이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셔서 풍금의 쇼케이스 영상을 꼭 눌러주세요. 배달 음식 왔으면 좋겠네. 치킨 시켜주셨네. 그런 거면 좋겠네요. 예, 예. 질문이 왔습니다. 아쉽게도 질문이 오는 소리였어. 가수가 되기 위해 10년 가까이 오디션을 보는 과정에서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늘 서럽죠. 뭐 맨날 저한테 뭐 춤 못 춘다, 뚱뚱하다, 뭐 못생겼다, 얼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견적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견적이 얼마나 이게 1800 막 그 정도면 싼 편이라고 저한테 아니 피디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크게 웃으셔도 돼요. 웃기려고 하는 얘기야. 아무튼 뭐 그게 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아까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 다른 가수들보다 제가 좀 이렇게 덩치라고 하죠. 좀 커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4.3kg 우량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야 몸을 줄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사실 이렇게 카메라가 아무래도 1.5배 크게 나오다 보니까 연예인분들이 실제로 보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작고 날씬하고 막 얼굴도 엄청 작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표준이거든요. 그리고 날씬한 편이야. 실제로 보면 얼굴 작다는 분들도 많으셔. 그거는 이제 실제로 본 적 없으시니까. 그대는. 아무튼. 아니 근데 아무튼 그래서 외모 때문에 되게 서러웠던 적이 많아가지고 그냥 아 뭐 응?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놔줬는데 왜 자꾸 나보고 못생겼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래만 잘하면 되지 막 이런 마음에 그냥 막 노래도 하지 말아야겠다, 감둬야겠다, 막 자존심 상하고 그렇고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가수 간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회사 다니고 그랬었죠. 직장 다니고 그 제일 서러웠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뭐 이렇게 미모로 승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 가수가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뭐랄까 노래로 저기 이렇게 뭐랄까 미스코리아 하면 되지 뭐. 그죠? 예, 예. 그냥 예쁘게 좀 봐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다음 노래는 제가 이제 그 경연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어차피 떠난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그 노래는 사실 제가 그 어차피 떠난 사람을 막 생각하면서 어때?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그대는 어차피 떠난 사람이 미워요? 그리워요? 어때요? 애증의 관계야?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을 이러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아니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저한테. 저는 화가 난 표정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워낙 얼굴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견적이 좀 많이 나오는 얼굴이다 보니까 이목구비가 또렷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표정을 지어서는 이게 티가 별로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뭔가 그리움과 애잔함과 그런 뭔가 그런
오묘한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했던 거예요. 화가 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표정을 해명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 잡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까이 안 잡히면 오세요. 가까이 오셔. 카메라 이게 화면으로 가까이 오셔. 그래서 이 넓혀 이렇게. 요즘 참 이게 기계가 좋으니까 이렇게 넓혀서 제 얼굴 표정을 보시면서 보면 더 좋겠다. 아, 이 인상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인상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리움의 표현이구나. 오케이? 어차피 떠난 사람 가보겠습니다. 없이 내리는 빗물에 젖었을 뿐이야. 싫다고 갔는데 밉다고 갔는데 울기는 내가 왜 울어. 어차피 떠난 사람. 여러분도 어차피 떠난 사람 생각하시니까 저처럼 표정 지어지시죠? 그렇게 가사 생각하면서 이제 가볼게요. 생각이 나 던가요? 그립기도 하던가요? 아니야, 아니야. 소리 없이 내리는 빗물에 젖었을 뿐이야. 싫다고 갔는데 밉다고 갔는데 울기는 내가 왜 울어. 잊어야지, 잊어야지. 어차피 떠난 사람. 어차피 떠난 사람. 카트. 박수 치실 시간까지 탁 드리고 카트. 제가 그 이제 그 타 방송사에서 그 노래를 이제 부르는 모습을 자주 보시다 보니까 그 거기서는 사실 노래만 부르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일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새침하다 아니면 조금 이렇게 차가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겪어봐야 돼요. 왜냐면 잘 보세요. 제가 그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박수가 나왔어. 전주가 나와. 그러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노래가 끝났어. 인사하고 이렇게 가니까
저를 보여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다기보다는 엄청 많이 까불고요. 약간 좀 이렇게 털털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남자 같은 성격이라 해야 되나? 여성미라고는 일도 없는 좀 개구진 성격이어가지고 맞아 엉뚱하고요. 좀 되게 솔직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한 번은 예능 프로 찍다가 박서진 군이 저한테 누나 4차원이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개구진 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약간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밥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모습이다고 그래서 이 모습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네, 배경도 이렇게 예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쇼케이스고요. 저는 가수 풍금입니다. 아 자꾸 이 소리 들을 때마다 배가 고파요. 큰일났네. 끝나면 얼른 네, 맛있는 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질문이 왔는데요. 고향으로 내려간 뒤 공무원이 된 풍금. 정규직 전환 일주일 전에 가수가 되려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가수의 꿈을 가장 응원해준 사람은 누군가요? 라고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저기 앞에 있는 매니저 언니거든요. 매니저 언니가 사촌 언니예요. 사촌 언니가 지금 이제 10년? 12년? 13년째 저랑 이제 서울에서 같이 살면서 매니저 해주면서 지금도 네, 계속 지금 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가수 해보자.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안정된 직장을 찾았으니까 사실 좀 겁이 났어요. 일을 관두는 게 되게 걱정도 되고 했었는데 노래는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현실이 이 가수로서의 삶을 이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꿈은 노래는 하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근데 언니가 딱 그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조금 많이 망설였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신이 되고 이렇게 예순이 되고 했을 때 그때 지금과 같은 제안을 받았을 때는 더 늦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지금 한번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혹시나 제가 그 화장실에 가면은 벽에 이렇게 막 글귀 같은 거 많잖아요. 거기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고 지금 시작해야 할 때라고 써 있는 글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나중에 나중을 생각해 보세요. 나중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싶은데 그때도 만약에 하고 싶을 것 같아 그 일이. 무언가 도전하고 싶어. 내가 그게 꿈이야. 그때는 더 늦어. 그렇다면 지금 생각했을 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중간에 제가 1집 앨범이 물거품 사랑이라고 물거품이 돼갖고 망했거든요. 다 말아먹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순탄하게 살 수만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공무원을 왜 간뒀을까 미쳤다 막 저 되게 막 후회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딱 꿈을 향해서 달려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사실 뭐 이렇게 막 앞날이 밝진 않아.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아직 시집도 못 가고 그냥 해놓은 건 하나도 없고 서울에 집도 한 칸 없는데 나중에 나 혼자서 저기 어떻게 이 인생을 100세 시대인데 살아가야 되나 막 걱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지. 잘했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후회할 것 같다. 나중에 도전하세요.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질문은 뭐 응원해준 사람은 사촌 언니인데 여기까지 왔네. 아무튼 저 되게 꼰대 같죠. 아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무튼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또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됐어요. 다음 마지막 곡은 니라는 곡입니다. 사실 니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딱 이제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셔. 근데 니가 뭐예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 니는 너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쇼케이스를 보고 계신 당신 너 그거를 이렇게 그 사투리로 니라고 합니다. 네, 나훈아 선생님 곡이고요. 니라는 노래. 사실 가사말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곡으로 이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 노래도 이렇게 해서 보셔야 돼요. 이 노래도 이렇게 제 얼굴로 조금 이제 들어와. 들어오세요. 말해놓고 부끄럽네. 니 갈게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기분 좋아져요. 머리카락을 치면서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말 아프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 않니?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던지,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지. 도대체 난 너에게 무엇이며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눈물 짓게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야? 기분 좋게 신나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가 도대체 뭐야?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사랑한다 했지 않니? 네가 도대체 뭐야? 난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어제 본 그 사람은 누구야? 전화 온 그 사람은 누구야? 문자 온 그 사람은 또 누구야? 도대체 너 자꾸 왜 이러니? 네가 도대체 뭐야? 날 속이려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자꾸 뻔한 핑계를 대는 거야?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거야? 왜 자꾸 눈물 짓게 하는 거야? 네, 나훈아의 니. 네, 풍금의 라이브로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족발! 뭐. 아까는 치킨! 닭발! 뭐. 오돌뼈!
배고픕니다. 아, 질문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손트라 쇼케이스 공식 질문. 나에게 트로트란? 네, 질문이 왔어요. 저는 나에게 트로트는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 왜냐면 저는 왜 결혼 안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트로트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그 형식적인 뭐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진짜 트로트랑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애에도 별로 관심 없고 결혼에도 별로 관심 없고. 그러니까 노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노래 들려드리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트로트가 함께 저와 함께 이제 동반자로 같이 가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공식 질문 맞네요, 그죠? 어렵긴 하다, 진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혼자 해봤는데 재밌네요. 처음에는 사실 조금 떨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저를 보고 계신 당신과 저와 이렇게 둘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노래도 들려드리고 막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당신도 저에 대해서 알게 돼서 더 좋으시죠? 때려주고 싶어? 깨물어주고 싶어? 죄송합니다. 제가 막내라서 애교가 많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뜻깊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하시고 저 보시면서 막 웃으셨죠. 네, 많이 많이 앞으로도 웃을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금이었습니다.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